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선생님? 난 모르겠어요. 나는 솔직히 단군 할아버지 오신다 해도 무서울 것 같아. 근데 감당이 안 돼요. 감당이 안 돼요. 그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.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촬영을 오고 하다 보면 또 장군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또 사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르신데 과연 신의 어떤 높고 낮음은 이제 어떤 기준일까? 나 정말로 답답한 게, 항상 내게 얘기를 하는데, 신의 높고 낮음에 어딨어? 동등한 신인데, 내가, 저희 제자들도 있지만,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제자길 이제 막 입성을 했을 때는, 산신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분? 장군 할아버지는 무서웠으니까, 장군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분? 아니야, 할머니 째려 볼 때는 무서웠어. 할머니가 제일 높은 분? 막 이래. 근데 보면은 손님들도 이제 이렇게 점사 손님들도 이렇게 상담 이렇게 오시면은, 선생님은 어떤 실력님을 모시고 계신가요? 막 이래. 근데 뭐, 우리 설아 애기씨 같은 경우에는, 선생님은 애기씨니까 뭐, 애기 실력님, 그럼 높은 할머니, 할아버지, 얘 도대체 뭔 소리지? 도대체 뭔 소리야? 그 동자 실령님도 지금 신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린 조상 실령님들 모시고 있잖아. 네. 근데 그 실령님들이 돌을 닦고 신으로 앉았을 때는 나이가 애기까? 정말로? 그때 당시에 그 애기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앉으신 거기 때문에, 우리가 동자 실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, 선녀님, 뭐 나이에 맞게 또 선녀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, 막 그러는 건데, 선생님 제가 정말 높은 실령님 모시는 곳에 가서 점사를 받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금 당장 구슬 안 하면 뭐가 어쩐대요. 그래서 도대체 높으신 실령님이 누구신데?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. 저기 갔더니 최영 장군님만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분이 최고 뭐 이러는 거야. 뭐 이순신 장군님 최고 막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?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? 그분이 있으시면 제일 높으신 실령님들이야? 그러면 내가 모시는 실령님들은 뭐안 높으신 실령, 난 신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솔직히 뭐 최영 장군님이나 뭐 이순신 장군님, 뭐 강감신 장군님 이런 분들 다 누구 후손이야? 단군! 우리 단군 자손이잖아요. 그렇죠. 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또 제일 큰 신이래. 막 그런다? 근데 웃긴 게 우리가 6.25 불기가 2500년이고 우리 단기가 벌써 450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. 그렇죠. 단기고 사촌 뭐 단군 할아버지가 1등 아니야? 단군이 있으니까 강감찬도 태어나고 채영도 태어나고 우리들도 태어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내 실령님들도 태어나시고 부처님도 불기가 한참 작잖아. 그렇죠. 부처님도 하나의 인간이었다가 돌을 닦고 그 나라의 신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또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선생님? 난 모르겠어요. 나는 솔직히 단군 할아버지 오신다 해도 무서울 것 같아. 근데 감당이 안 돼요. 감당이 안 돼요. 그렇구나. 그렇게 높으시면 정말로 우리는 단군 역사잖아요. 그게 우리 제일 첫 번째 조상님이잖아. 그렇죠.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높다 낮다라기보다 제자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실령님하고 소통이 얼만큼 잘 되는지, 그리고 그 제갓집의 조상님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, 얼만큼 쌓아놨는지, 나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수행을 쌓고 덕을 쌓고 이걸로 해서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정말로 영이 맑고 뭐가 맑아서 소통이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. 네네. 우리는 중간 맞아요. 영매잖아요. 어쨌거나 일판을 진행을 하면서 이 집의 조상님들이 하고 싶은 말, 그리고 우리 신령님들이 너한테 또 이렇게 일러주는 말, 이런 소통이 잘 돼야지만 영공하고 좀 높으신 신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신명님들은요, 애기씨나 장군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. 근데 1번 꽂아주세요. 나 단군 할아버지.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을 얼마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느냐, 얼마나 화경을 열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큼 소통을 하느냐, 난 그거를 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1번, 2번, 3번인 것 같아. 그런 순서로 따지자면. 어떻게 혹시 풀리셨나요?
우리 혜화 뒤에서 박수 치니까 자기도 궁금했나 봐.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